예술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죠.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라이브 심리 상담쇼 뭔가 라이브 한가요? 네, 좀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활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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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써니 이거 아니에요? 아, 빨리 불러봐요. 계속 해보세요. 네? 그다음 근원이 몰라요? 아, 전 근원인지 몰랐는데 뭐 그렇게 불러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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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써니지를 그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저는 삼순이입니다. 삼순아, 삼순아 이런 노래도 있지 않았어요? 몰라요? 네. 아, 요즘에 또 봉준호 감독에 나오는 개 이름이 옥자. 아, 옥자구나. 그럼 그 누구라고요? 거기 나오는 삼순이 같은 애는? 누구의 미자예요? 아, 미자였구나.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왠지 기분 나빠요. 아이, 그런 사소함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상당히 촉이 좋으시네요. 그걸로 기분까지 파악을 하시는 거 봐서. 그러면 오늘은 이 사연 주신 분으로 빙의하는 빙의는 써니씨가 하시면 되겠네요. 네, 빙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레슨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뮤지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음악가의 삶을 꿈꾸었고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입학하여 음악동아리 활동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 상경하여 서울 재즈 아카데미에서 1년 반을 공부한 후 재즈 밴드를 결성하여 연주 활동을 조금 하였지만 심리적인 불안정과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1년여의 연주 활동을 잠시 접고 개인 레슨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레슨이 벌써 15년이 되었고 이제는 저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기타 강사로서 나름의 인정을 받게 되어 서울의 유명 학원에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어 개인 레슨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글쓰기를 지망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대출금,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늘 빠듯하다 하고 그러다 보니 늘 돈 걱정에 마음이 얼어붙어 창의적인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일상에서 걱정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추진력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서 창작과 같은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작업에는 자꾸만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사실 음악가로서의 꿈을 늘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실현하는 노력에 소극적인 저의 답답한 면이 고민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혼자 상경해서 보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환경이 좋은 친구들, 자존감 높고 창의적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재능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음악 전공으로 유학까지 다녀와 음반까지 낸 친구들이 널리고 널린 이 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늘 걱정이 되고 그런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제가 하는 음악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또 이 레슨이라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많이 듭니다. 이 오래된 돈 걱정과 그로 인한 무기력감 그리고 상황 탓을 하는 제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문제는 저와 10년째 살고 있는 와이프와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 다른 부부들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애인처럼 서로 소통하며 자유롭게 사는 게 목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글쓰기를 지망하는 제 애인은 성격이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편입니다. 평소에 잘 지낼 때는 제가 부지런한 편이라 소소한 것도 잘 챙겨주고 차려 깊으려고 하는 편인데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생기면 제가 너무 긴장을 심하게 해서 말을 앞뒤로 바꿔버리거나 당황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자주 보여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미만 보여도 당황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이런 저를 보는 애인의 실망스러운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오랫동안 겪으면서 쌓인 제 노이로제 반응과 답답한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아 너무 고민입니다. 제 글이 팟캐스트를 통해 소개되고 라이브 상담은 부담스럽지만 이웃집 분들이 잘 읽어주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행복, 마음의 평화, 아름다움, 진실성, 경제적 안정입니다. 네. 아, 이 너무 빙의가 되셨나 봐요. 읽으시면서 목이 메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요? 아,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죠. 네. 이렇게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또 감성적이신 분이니까 뭐 이분 프로파일은 볼 것도 없이 로맨 로맨 로맨이죠, 그죠? 네. 그런데다가 기타를 하고 음악을 하시니까 컬처 만방이겠고. 근데 이분 진짜 고민이나 염려 하는 게 뭐가 지금 가장 큰 이분의 고민일까요? 와이프와의 문제가. 와이프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 언제나 애인처럼 서로 소통하며 자유롭게 사는 게 목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들처럼 애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와이프라고 안 하잖아요. 애인이라고 하죠. 그럴 때 뭐가 문제예요? 진짜 이분 멋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냥 왠지 와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애인이라고도 부르시면서 네.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받은 인상은 약간 어두운 구렁텅이를 분이 함께 돌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이 사연에서 그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네. 역시 삼순 씨는 촉을 쓸데없이 적용을 또 하시네요.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어쨌든 어두운 촉을 느꼈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와이프하고 사는 게 크게 불만은 없고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예민하고 본인이 간혹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또 와이프 앞에서 때때로는 자기가 너무 긴장되고 쩔쩔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도 자기가 싫으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니까 이거는 순전히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예술가가 느끼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오는 문제지 이 와이프가 돈 못 벌어온다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네, 없어요. 이 와이프는 어떤 성격이... 말 돌리지 마세요. 지금 이분 와이프 성격이 어떻다는 거 뭐세요? 이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디얼리스트가요. 와이프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더 중요해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팬을 아, 예. 초점을 좀 맞춰요. 본인이 그러시다니. 그럼요. 오이, 잘하고 있어. 빙의가 잘 됐네. 오늘 빙의가 참 싱싱하게 잘 됐어요. 예, 빙의도 아니고. 예, 어쨌든 간에 본인 고민이 뭐예요? 뭔가 계속 좀 불안하고 이게 내가 음악가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뭐 음악가로서 뭔가 성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좀 부족하고 그렇죠. 자꾸 상황 탓을 하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네.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연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본인이 생활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자기 인식하고 있어요. 오래된 돈 걱정과 그로 인한 무기력감 그리고 상황 탓을 하는 제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꼭 바꿔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사연에 분명히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이면 이 뭐 돈 걱정하는 문제나 무기력감 또 상황 탓하는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적극적! 적극성! 발휘하세요! 이러면 발휘가 되는 거죠,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의 적극성은 그냥 본인이 예민하고 소심한데 발휘하라고 해서 너 해봐!
하고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적극적이지 않은 대신에 나름대로 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한 끈기. 어디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개인 15년 레슨을... 동안. 예, 그렇죠. 15년. 기타로 개인 레슨을 하면서 벌써 그게 15년이 됐대요. 네. 그러면 뭐 큰 돈은 못 뺐지만 어쨌든 거의 웬만큼 먹고는 산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학생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기타, 개인 레슨 해가지고 먹고 산다는, 적어도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 조금 알려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실력이면 아마추어 정도로 자기 기타 연주하는 거,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두 개는 간단하게 연주한 거를 캠코드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했나 봐요. 왜? 왜 안 했어요? 창의적인 작업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남들에게 창의적인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그걸 기타 연주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연주자들 다 죽었지.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사람만 살아남고 남은 사람도 있겠어요? 저도 이분이 이 기타 레슨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활동도 지난 15년 동안 했으면 이분은 훨씬 더 본인의 삶이 풍요로웠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나는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이 기타 레슨이 뮤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하는 일시적인 작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이, 촉을 잘 발휘하셨네. 이분이 빙의하신 분.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예술을 해야 되는데 이 레슨은 그냥 레슨이고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모든 예술가가 자기가 이 집중을 해가지고 창작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창의, 뭔가 없는 거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 지금 삼순 씨. 본인 뭐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데 뭐 창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러니까 예고를 나와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예고식이나 나왔어요? 네, 클래식한, 오이. 클래식한 예술을 해야지 예술이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네. 이런 거는 조금 그거보다 낮은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누구나 그런 어디 돈만 잘 벌면 돼요. 그러니까 네. 돈 잘 벌고 재밌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잘하면 더 좋고. 그럼요. 근데 이분은 기타 레슨을 잘 하세요. 이 유명 학원에서 강사까지 하면서 그럼요. 학생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는 기타라는 거를 가지고 남을 가리키는데 굉장한 재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케팅 용어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마케팅을 전혀 이번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이 또 작가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혼자서 예술가를 지향하는 이 뮤지션, 기타리스트로 남편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 설정에 맞게 남편이 다양한 곡을 연주를 하는 거를 5분이고 10분이고 찍어요. 한 곡 다 연주하는 거 찍어요. 그거를 유튜브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순이의 기타 연주 또는 기타로 찾아가는 세계 여행 뭐 이러면서 각기 다른 나라의 기타 곡을 한 주에 하나씩 하면서 아내분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내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아내는 캠코더를 가지고 그거를 찍으면 본인이 아내 앞에서 지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의 가장 멋지고 잘난 모습을 아내한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부인께서? 예민하고 아, 화를 잘 내는 이 부인. 아니 그거는 싸울 때고요. 평소에는 잘해요.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사려가 깊거든요. 예. 아 본인이 지금 애인이 없다고 했어. 지금 잘 사는지 그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인이 금방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부인이 나름대로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글쓰기를 지망하신다니 그 글쓰기를 꼭 써가지고 뭐 어디 이 드라마 작가 공모하고 그런 데서 할 게 아니라 그 마치 드라마 같은 이벤트를 일상에서 남편을 통해가지고 한번 이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이 합창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가 마에스트로 뭐 이러면서 하는 드라마 그 김영민이 나왔던 아,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배트맨 바이러스 그와 비슷한 그런 드라마를 남편을 통해서 유튜브 바이러스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남자? 저는 솔깃한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까칠한 그런 기타리스트 혹은 굉장히 로맨틱한 기타리스트의 캐릭터를 딱 만들어서 기타 연주하고 와이프가 정말 멋지게 글 써주고 글 쓰고 그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그거를 마치 블로그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연주를 보는 사람이 어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전 좀 비싼데요 그래도 시간을 내겠죠 이러면서 따로 학원에서 굳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거를 하면 금방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불안에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 스스로가 별로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남들에게 부각시키는 거는 중이 제 말이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술가는 누군가가 나를 언젠가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 고어와 같은 인생을 보낸다라는 그 생각을 뼛속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집 꼬마가 예술가로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래 너가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해봐야지 아빠 나 고어 싫어 대상 고어를 안 살래 나 피카소가 좋아 그럴 때 아빠 어떻게 했으면 피카소는 그렇게 피카소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피카소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피카소의 비법을 전 꼭 전수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카소가 왜 피카소가 됐냐? 자기 작품에 의미 부여를 할 줄 알아서. 네. 고어도 자기 작품에 의미 부여 열심히 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피카소가 나름대로 물론 기본적인 재능은 기본이에요. 네. 한 거는 최고의 화상과 가까이 지냈고 아.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화가와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친하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요 웬만하면 받아줘요. 까칠하게 기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모가 뭐 문화적인 자본이 있어서 도와줬더라면 그거는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남 탓하는 그 모습을 그냥 내는 거지. 진짜 이 자기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선은 이 레슨도 하나의 나의 재능이고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네, 받아들여서 와이프랑 한번 얘기를 잘 해서 네. 뭐 잘 되면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둘 다 좋은 거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삼순 씨, 네. 이분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분도 이분이 뭐 와이프도 좀 걱정돼요. 아니 와이프도 왜 자꾸 와이프 걱정하세요? 네, 남은 와이프 걱정하지 말고요. 전 이분 저간 상담 한번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요. 이분은 세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최소한 다섯 번은 들으셔야 되고요. 좀 이미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솔루션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자기 연주하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씩 한 곡씩 연주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일단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웬만한 카메라 가지고는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로 딱 거치대 넣어놓고 그거 한 곡 깔끔하게 연주하는 거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를 한 달 정도만 해도 벌써 사람들한테 반응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올린 누구누구는 개인 레슨도 한다 라는 거를 올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뭐 스토리를 좀 써서 부인도 올려놓으면 오늘 누구의 음악을 남편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어땠다든지 또 남편이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조금 그거니까 나의 예인이 오늘 이런 음악을 나를 위해서 연주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동경할 수 있는 이 데일리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단 본인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그거를 조금만 내 생각에는 한 3개월만 하면요.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창의적 활동하는 뮤지션이 되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아이고 친구들한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겪으면 쌓인 노이로제 반응과 답답한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아 너무 고민했는데 그거는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큼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런 노이로제 반응과 답답한 성격은요 본인의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공유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저절로 풀리고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였습니다. 네, 내담자로 빙의 좀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더 이상 묻지 마. 네, 로맨은 확실히 빙의한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아, 그 다음에 옆에서 네, 저는 삼순이었습니다. 네, 삼순씨. 아까 미자? 옥자! 같은 아주 훌륭한 반. 옥자는 뭔지는 아시죠? 돼지 아니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